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클래스, 로딩이라는 주제입니다. 클래스를 로딩하는 방법. 예. 다른 파일에 있는 클래스를 로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주제로는 클래스들을 그룹핑하는 수단인 네임스페이스라는 것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파일이 하나인 경우에는 사실 그걸 그룹핑할 필요가 없는데 파일이 많아지면 우리는 뭘 하나요? 파일들을 분류해서 서로 연관된 파일들을 그룹핑하죠. 그리고 어디다 담나요? 디렉토리에 담습니다. 자,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어떠한 값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연관된 값들을 분류해서 그룹핑을 해서 어디에 담나요? 배열에 담습니다. 또 서로 연관된 코드를 함수에 담고 또 서로 연관된 함수와 변수를 우리는 객체에 담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릇은 이게 많아지면 또 어디에 담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것이 이제 끝입니다. 예, 분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네임스페이스라는 겁니다. 언어에 따라서는 저걸 네임스페이스가 아니라 패키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어가 어떻건 간에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의 목표는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이와 안녕이라고 하는 걸 출력하는 클래스, 전혀 실용적이지 않지만 형식을 배우기 위해서 실용성을 제거한 예제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en이란 디렉토리에 hi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ko라는 디렉토리에도 hi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있을 때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어떻게 하나의 파일 안에서 하나의 파일 안에서 이렇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미리 한번 해놓은 건데 이거 지워버릴게요, 과감하게. 자, 지우고 그리고 autoload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자, autoload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요.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저는 greeting 인사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이 인사라고 하는 요 파일에는 이제 PHP 코드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저는 클래스를 정의하겠습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hi이고요. 이 클래스는 function construct 생성자죠. echo hi라고 출력하는 클래스입니다. 자, 이 클래스를 실행을 시켜보면 new, hi 이렇게만 해도 얘가 출력되겠죠. 왜냐? 생성자 안에 hi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경로는 오토 자, 오토로드 greeting.php라고 했고요. 엔터를 쳤을 때 하이가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뭘 안 배웠냐면 클래스와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코드가 같은 파일에 있는 걸 우린 배웠지만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파일에 담겨 있는 것은 배우지 않았단 말이죠. 클래스가 많아짐에 따라서 클래스는 다른 파일로 쪼갤 필요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있는 새로운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할게요. 그 디렉토리의 그 디렉토리가 아니라 파일이죠. 파일의 이름으로는 뭘로 할까요? hi main으로 합시다. main.php 엔터. 그리고 main.php에다가 여기에 있는 자, 이거 쪼갤까요? split write에서
파일을 쪼갰습니다. 오른쪽은 main.php, 왼쪽은 greeting.php. 자, 이걸 컷해서 제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주소를 얘를 이제 main.php로 바꿔서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나요? hi라고 하는 클래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require once. 자, require once라는 것은 한 번만 로딩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후에도 로딩을 시도하면 PHP가 다시 로딩하지 않는 겁니다.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greeting.php를 로딩한 다음에 로드하시면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require once와 같은 로딩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가져오면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본이고 이 이후부터 우리가 이런저런 테크닉들을 배워 나갈 건데 그 테크닉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어려워질 건데 일단 보세요. 일단 보시면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require once 여러분이 필요한 클래스를 직접 파일로 로딩하는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뒤에 거는 세련된 방법이지만 본질적으로는 require를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예,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걸 그냥 쓰시면 되기 때문에 좌절하실 필요 없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소프트웨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 방식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불편함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낮추는 방식들을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련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